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지금 검찰 법무부 간의 갈등도 있고 국회 지금 등원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야당이 제기한 요구 조건들이 있죠. 이 관련해서 현안들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과 먼저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당 쪽 예정돼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할 얘기가 많은데 검찰 쪽 얘기부터 먼저 좀 잠깐 해볼까요? 그 네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에 검사장 회의 열었고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고 검찰총장이 거기에 저항하는 듯한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는. 이 상황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좀 듣고 시작해 보죠. 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을 네. 위시해서 정부 여당이 검찰을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해서 그 또한 그 검찰을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네.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검찰과 정부의 네. 어떤 그런 관계가에 대한 그 국민적 시각에서는 썩 좋은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 관련해서는요. 이게 뭐 법적으로 장관이 할 수 있는 거고 보장돼 있는 것들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당에서는 그렇게 볼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뭐 물론 뭐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검찰청법 12조에 보면은 네. 검찰총장의 그 지휘 감독 권한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서 네. 그동안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상당히 보장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미애 장관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건이라든지 네. 그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라든지 네. 이러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네. 이 지금 현재 법무부나 정권이 좀 더 지나친 간섭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 보기가 참 안 좋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보기가 안 좋다. 일단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적 시각에서는 잘하고 있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또 권력에 대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네. 여론이 더 우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대로 따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수사 지휘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헌재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국민들이 윤 총장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더 우세하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 네. 그 소신껏 뭐 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네. 이 정부 여당에서 네.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은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된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 예. 수사에 대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줘야 된다 네.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일 시절에 예. 검찰의 독립성을 계속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은 그 부분을 좀 상기시키고 네.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그 이러한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일부 있었어요. 여당 쪽에서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 목소리 기류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대, 예. 이 본인들이 힘이 조금 약했다라고 했을 시절, 권력을 잡지 못했던 시절을 한번 상기시켜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당시에는 줄기차게 검찰의 독립성, 그다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더 이상 검찰을 정권의 권력의 그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런 시도는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 원내대표가 추장관의 그 수사 지휘나 이런 걸 보고 거의 깡패 같은 짓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좀 과한 건가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뭐 그보다 더한 그 표현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 이유로, 예. 권력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보이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한 그 본인들이 이 독재란 용어에 대해서도 잘 알겠지만은, 네. 독재라는 것은 특정한 당파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단체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그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독재지 않습니까? 네네. 사전적인 의미 잘 아시겠지만은, 예. 그래서 모든 권력을 다 본인들이 차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지금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국회에 참여 의사 일정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 야당이 그 이제 원외에서 그동안에 투쟁을 뭐 이렇게 원외에서, 예. 이렇게 막 목소리를 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원내에 들어가서, 예. 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들어가면서 요구를 한 게 이제 그 정의연 윤미향 의원과 사건, 예. 관련된 국정조사, 그리고 채널A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 특검, 예.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지금 숫자적인 열세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안 받으면 참 이게 돌파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 사실은, 예. 그 이 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예.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예. 그 정의연의 그 윤미향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검을 안 받을, 국정조사나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네. 그 꼼꼼히 야당이 좀 살펴볼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검은 문제, 유착 문제에, 예. 대해서도 그 여당도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면은, 네.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본인들이 굳이 마다할, 네.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그 야당의 그 이러한 그 견제 기능마저, 네.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당, 이제 더 이상 국민들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저 이제 그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더 이상 그 이 오만함을, 네. 그 물론 본인 개인이 뭐 그래 하겠습니까만은, 네.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서도 장관으로서 좀 뭔가 이 검찰을 길들이게 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하고 이 탄핵소추,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은 건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 건지, 이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이제 원내 지도부가 네. 그 판단해서 그 해야 될 그런 그 의사결정이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 장관에 대한 그 탄핵소추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보여줬던 그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언행에 대해서 네. 매우 그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수처가 이제 7월에 의사 일정 중에 가장 좀 격돌할 수 있는 여야가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할 여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추천위원회 구성까지는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국민들께서 요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공수처를 왜 만드는지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저는 그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 권력을 계속해서 장악해 나가겠다 네. 하는 것은 저는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께 물어보면은 지금 검찰이 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잘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이렇게 압박하고 핍박하고 있는데, 저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들 마음대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기 때문에 네. 저희 당에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도 그 법이 통과되는 과정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반드시 이 공수처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폐지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게 되면요? 예, 우리가 정권 잡게 되면 옥상옥의 조직은 없애야 예.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굳이 옥상옥의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 권력 하에 두겠다는 것은 예. 이건 독재적 발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여당 입장은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좀 있으신가요? 그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굳이 그 7월 중에 그것도 네. 못을 박아서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강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신다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뭐 코로나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예. 안 좋은 상황에서 굳이 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심 밖에 있는 공수처법을 공수처 상황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정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 외교 안보라인, 대미라인, 외교 안보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죠. 글쎄요. 어찌 보면은 북한에 좀 지나치게 호의적인 인사들로 임명돼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고요. 네. 사실은 대북 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붙여 봤을 때 부합한 인물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의 경우에는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이 대북 송금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물인가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이었고요. 1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8시에 2부에서 돌아옵니다.